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다른 입장에서 이제 살펴봅시다. 3세 양중인데요. 이것을요. 이 연기설이라 그러거든요. 연기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12 연기 아닙니까? 연기설 그럽니다. 그요 뜻을 보면요, 연을 따라서 일어난다 이 뜻이거든요. 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이론이다 말이죠. 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이론이다. 이제 이런 뜻이 이제 연기설인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이 연기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유정물이든지, 무정물이든지, 모든 존재들은 연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기되어 있다. 다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유정물, 무정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물들도 마찬가지. 또 모든 무정물들도 마찬가지. 무정물들도 연기되어 있다. 이 말은, 연기되어 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 아시겠죠?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거 지금 분필이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지가 분필이 있었죠. 제가 지가 있다. 그러면 제가 써주니까는 이것이 빛이 나죠. 이걸 안 써주면은 이게 빛이 납니까? 절대로요. 나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무정물과 유정물의 관계도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정물들, 무정물들은, 왜냐하면 유정물들이 무정물들을 잘 활용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창조된 것이 뭔가 무정물이다, 이 말이에요. 유정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 그 존재가 무정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간에 절대로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 연기되어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있죠? 잘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흔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어나는 일을 그냥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중생의 눈에서는 잘해주면은 그거 혹하고, 잘못해주면은 그게 삐뚤어져요. 삐쳐요. 이게 뭔가 하면 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 반드시 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또 잘못해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요,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서로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이제 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연기설에서는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이것을 입체적 사고로 봐라, 이 말이죠. 입체적 사고로 봐라. 그래서 입체적 사고로 볼 때에 그 실체가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고 드러나는 거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들도 많잖아요. 해충 많잖아요. 그럼 해충들을 우리가 다 죽여버리면요, 사람 편안하겠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해충들이 죽는다. 뱀,
예를 들어 말하면 뱀은요 10번 봐도 놀래잖아요. 하여간 깜짝깜짝 놀래요. 뱀은요 그 뱀인 줄 알면서도 놀란다니까요. 뱀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그걸 사탄이라 그러죠. 근데요 뱀이 없다 없으면은 인간이 안 놀래고 좋을 것 같죠. 뱀이 없으면은 뱀을 먹고 사는 그 위에 것이 또 죽어요. 또 뱀을 먹고 사는 그 위에 것이 또 죽어요. 그렇게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죽어요. 그래서 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니까. 이게 연기예요. 아시겠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요 각기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기돼요. 그 연기의 실체를 이렇게 말이죠 자상하게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연기의 이론을 한문 문구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한문 문구를 제가 써드릴게요. 뭔 말입니까? 자, 차유고로 차는 이것 이 차자지요. 이것이 있는 고로 이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는 고로 내가 있는 고로 이 말이죠. 피유한다 피유하고 피는 저 피자지요. 저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이 책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차육으로 비유해요.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말이죠 필요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거 하면은 피육으로 반대죠. 저것이 있는 거로 차유하다. 이것이 있다. 멋지죠? 자, 저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다. 자, 이게 뭔가면요. 이 지금 복잡한 연기 있죠? 연기 있죠? 이 연기의 이치를 말이죠. 한문 한구로 딱 꼽은 것이 뭔가면요. 이 문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연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다. 하나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 이제 이 지금 12연기설인데요. 이 12연기설을요. 연기설을 고의 입장에서 봤다 그랬죠. 그래서 왜 이제 그래서 아까 세존이 저 설산에 들어가고 깨쳤다 그랬죠. 세존이 깨치는데 고의 이치를 이제 다 깨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 다음 이 반야신경 다음 대목에 나옵니다. 사제가 나오는데요. 그 사제에 가면 이제 또 자상하게 그 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고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 자체를 이 도는 그 연기의 자체 이 12가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12가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연기 자체를 고라 그랬거든요. 고의 윤회거든요. 이것이요. 이걸 말하면 고의 윤회예요. 고의 윤회. 고가 계속 도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예요. 이 고의 윤회를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고를 고라고 안 하셨어요. 대종사님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이다 하시대요. 예. 은 그게 고의 윤회가 아니라 은의 윤회. 자 은의 윤회 그 은의 윤회의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일연상 서문에서는 어떻게 자 이걸 보면 일연상 서문에 우리 원불교 볼 때는요 이 지금 우주는
이 변화 자체를요.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생로병사로 변한다 그랬죠. 만물은 아니죠. 우주는 우주는 성주경으로 변한다 그랬죠. 성주경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한다 그랬죠. 사생한 심리자 육도 변화한다 그랬죠. 그 육도 변화 자체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성주개공, 생로병사, 육도변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의 자체를 고의 윤회가 아니라 은의 윤회다. 맞죠? 은의 윤회다 이 말이죠. 자, 천지어는 천지의 윤회, 천지의 연기예요. 천지어는 천지의 연기. 천지의 연기는 어떤 게야? 대시주의 은혜다 이 말이죠. 대시주원. 부모는 부모의 연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떤 연기를 하는가 하면 대자비의 연기. 동포는 대협동의 연기. 법률은 대보호의 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흐름 자체를 말이죠. 이 12연기가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입각지를 다 달리한 거예요. 이 각지를 확실히 달리했다 이 말이죠. 달리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은사상이다 이 말이죠. 은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 12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제 그러면 이 이제 연기설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그 공부법을 우리가 한번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알아봅시다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연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 12연기를 따라가지고 하는 공부, 연기설을 따라서 하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자, 이건 이제 공부법은요. 고는요. 피하지 말아라. 그는 피하지 말아라. 안 피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받아야지요. 맞죠? 그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죠. 생의 시작이죠. 이 생의 시작인 원리를 알 때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모르니까 말이죠. 끝이다. 나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이해하는 거 하고 얼른 갔다가 내가 와야지 하는 생각하고 이거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하는 것은 고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고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가자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것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수용,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요. 이 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대산종사님 법문입니다. 첫째요, 인고를 했어요. 이 인고는 뭡니까? 고를 참는다. 말이에요. 코를 참아요. 처음에는요. 억지로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받을 거예요. 받을 거니까는 참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참는 것은요 초입 단계예요. 고 해결의 가장 초입 단계가 뭔가 참는 거예요. 이게 첫째 초입.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대산종사님 법문이에요. 안고. 안고는 뭡니까?
뭐야, 편하네요. 거야, 올려면 오너라. 편안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왕 받을 거 참으면서 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참으면서 받으면은요, 참 참는 것이야. 참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나서요. 인고하는 것이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참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도, 그래도 참아야 되고, 참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안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편안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아까 지금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오가 그랬죠? 현재 오가 그랬죠? 여기요. 현재 오가. 이 오가는 고죠. 이 받는 현재의 오가를요. 이 현재의 오가를 편안하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현재 오가를. 이것을 편안하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낫고, 예. 참, 낫고. 고를 즐기는 거예요. 이 단계에 가면은 고를 즐기는 이 단계에 딱 갔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단계에 딱 갔다 고를 즐기는 단계에 가면은요, 12연기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맞죠? 이 연기설을 해결해 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낙고는 뭔가 하면요, 이 고를 즐기는 거예요. 현재의 오고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오과죠. 인과죠. 과거에 그 현재 내가 받는 고는요, 이 고는요, 과거의 인의 결과 아닙니까? 이 과거 인, 이 두 가지 인, 인의 결과로 현재의 오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오가를 우리가 받는데 이런 이치를 알고 나면 이거는 이미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과거에 이미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지어놓은 거예요. 지어놓은 것이니까 이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찌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옷가다 이 말이죠. 현재의 옷가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수용하고. 그래서 수용 편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뭐냐, 낫고 그 현재의 옷가를 내가 즐기는 거예요. 왜 즐기느냐? 아, 내가 또 하나의 과거의 고를 내가 해결했구나. 아, 오늘 또 내가 과거의 고를 하나 해결했구나. 오늘 또 하나의 과거의 고를 내가 해결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든지 간에 끊어야 한다 이 말이죠. 끊지 않고는 연기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연기가. 그러면 끊는데 그 끊는 것은 어떻게 끊는가 하면요, 현재의 옷가를 잘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옷가를 잘 받으면서 미래의 인을 잘 지어라 이 말이에요. 잘 짓는 거. 이 공부가 바로 뭐냐, 고를 우리가 해결하는 공부 방법이고, 그것이 인고 여기서 시작해갖고 안고 낫고. 어제 우리 혜성님 잘 해결하고 잘 짓나요? 딱 두 가지예요. 여기서 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과거의 것은 해결하자. 해결하는 게 뭐냐? 해결하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 받는 거예요. 편안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것은 잘 지어라.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12연기, 12가지로 서로 맞물려 갖고 돌아가는 이 연기의 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든지 간에 끊어야 하는데, 그 끊는 것은 바로 요 관계 속에서 끊는 거다.
요 관계가 지나고 나면은 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끊어라 이 말이에요. 과거의 것은 잘 받으면서 미래의 것은 잘 짓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복잡한 3세 양중인가 그랬죠? 이 3세 양중인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잘 끊는 것은 과거의 오과를 잘 받으면서 현재의 3인을 잘 짓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해결하는 이제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3인을 잘 짓는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고가요. 요 나오는 이 고가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이제 다섯 가지 고가 이제 지금 온다고 그러고요. 이것이 이제 현재의 과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첫째는 두 가지 경우는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현재 오가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외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자, 들어오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자, 들어오는 거.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코코를 지금 받는 거예요. 이런 코코를 받는 거죠. 자, 인간의 내부에서 오는 거, 이걸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걸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뭔 식이라 그랬습니까? 예, 칠식. 잠재의식. 잠재의식. 그렇죠. 이것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요, 그 잠재의식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게 만들었죠. 각의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무명과 행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 무명, 두 번 무명, 한 번 행, 두 번 행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 집적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집적, 집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쌓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적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잠재의식 속에 딱 가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살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 그런가 하면요, 바깥에서 경계가 옵니다 나한테. 이거 많죠? 이것도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 와서 건드리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나는 무심히 그냥 지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 안 많습니까? 이것도,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이 고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가지 경우로 이 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오가가요, 이 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연기의 순환을 끊어버린다. 제가 그랬죠? 현재의 오가를 잘 받으면서 인을 잘 짓는 것이 그걸 끊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끊는 실제적 방법이 뭐냐? 이것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끊는 실제적 방법은 이 해결의 방법은 관하는 공부예요. 관하는 공부예요.
이게 관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관하는 공부죠. 관하는 공부죠. 근데 이 관하는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런 마음이 안 된, 아닌 마음이 나는데도 아닌 마음이 나는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가 또 쌓이죠. 맞죠? 고가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마음이 일어나면은, 아, 이것이 아닌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관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관하는 것이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선법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인 줄을 알아라. 예. 확실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선은 말이죠. 선은 어떤 법인가 하면요, 우리의 자선법,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선법은 이 연기의 순환의 원리를 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번뇌를 번뇌인 줄 아는 것. 그래서 번뇌를 번뇌인 줄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 번뇌가 사라진다 그랬죠? 사라진다. 그래서 가난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관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관해가지고 이것이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뭔 마음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안 좋은 업을 짓는가 좋은 업을 짓는가. 이 두 가지 갈림길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고방식 있죠. 그래서 생각도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 하면 집적되죠. 그 집적되면 그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딱 고착되죠. 이게 무섭다 그랬죠, 제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풀어버리는 공부는 관하는 공부를 잘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하는 공부를 잘할 때 현재의 오가가 오는 것을, 고가 오는 것을, 고를 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고고라 하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고를 관하면은 미래의 인을 우리가 잘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진짜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해결은 관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경계가 오는 것입니다. 경계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에 있는 것이죠. 내부 안에 있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 근데 이것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많다. 자, 이것도 역시 관하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관하는 공부를 잘하면, 아, 이것이 경계가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관하면 되는데, 이 공부에서, 이 관하는 공부에서 이 바깥에서 경계가 오는 이 권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관하는 공부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 한 단계 더, 관하는 공부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공부 단계가 뭐냐? 자, 내가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한 단계 더 우리가 진보해가지고 바깥에서 오는 경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기대치를 낮추라. 맞죠? 기대치를 낮추라. 저도 기대치가 많습니다. 딱 제가 강의를 하면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기대치가 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괴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에 만족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이 고죠.
맞죠? 저는 맞는 말만 한다니까요. 이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오가는요, 고는 이 고는요 그대로 그냥 수용. 그래서 낙고가 되는 이것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그래서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이거 이것이요 모든 중생들은요 이 기대치가 고정관념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기대치 있죠. 또 그러면요 그것만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 백수 중에서 제일 불행한 백수는 마포 볼베기라고. 마누라도 포기한 불행한 백수 제가 그랬죠. 마포 불백. 그 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다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예, 만사 화백. 만 사람이 사랑하는 화려한 백수. 만사 백수. 그래서 이 기대치 때문에 말입니다. 모든 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착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추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경계가 아니에요. 그게 다 해결되버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다 이 영계의 수레바퀴 속에 굴러가는데 그 영계의 수레바퀴 그 세사들을 끊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끊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정리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게 참을 하여간 우리 이 불교의 그 이론이라는 것은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설파를 지금 할 수가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이 12연기를요.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또 이제 말로 가지고 한번 이제 해봅시다요. 이제 이것을 그 반야심경 본장에서는 무명 영무명진 내지 영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렇게 나오죠. 내지 육무노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무명하고 노사만 드러내셨죠. 그 반야심경 법문에서는요 드러내시고 나머지는 내지 그래가지고 전체를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반야심경에서 강조하신 것이 오온이공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나니까는 일체 고액을 다 벗어나 버렸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적시공, 공격시색 그렇게 얘기했죠. 해가지고 오온이 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육식. 이 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공했다. 이제 반야심경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2연기가 공했다. 12연기가 이제 공했다. 자, 그러면은 이 12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제일 처음에 무명 그랬죠. 무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무명이 사실은 무명에서부터 모든 연기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시작은 코에서부터
내면적으로는 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무명에서 지금 시작된 것이거든.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성 자리에서 볼 때는 우리 자성 자리에서 볼 때는 무명이 없는 것이다. 자성은 밝음의 덩치라 그랬죠? 가장 밝은 광명의 덩치다. 우리의 자성 자리는. 근데 그것이 무명 업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다. 그래서부터 연기가 시작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가 그것을 걷어버리면은 자성의 본래의 광명 자리가 다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바른 인식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12연기가 이제 공연, 무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명의 실체가 없으므로 무명이 걸 없앴다는 것도 없다. 무명은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은요,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 자성을, 밝은 자성, 광명 덩어리를 그 감싸고 있는 하나의 어둠의 그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과 밝음은 아주 반대입니다. 반대죠. 어둠은 어두운 것이고 밝음은 밝은 것이죠. 뭐 똑같은 말을 제가 하는데, 그렇지만도 어둠을 파하는 것은 밝음이죠. 밝음이 나타나면은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어둠이 나타나면은 밝음은 자연적으로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상관관계예요. 그래서요, 밝음이 나타나면은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명을 다 했다 하는 것도 없어요. 없는 그 자리가 제법이 공한 그 본래의 자기 자성 자리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설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요. 이 행이라고 그랬죠. 행이 없으므로 행의 다함도 없다. 그게 이 무명 자체가 없어지버리면은요, 행이라는 것도 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바른 실천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행은 업의 행이거든요. 업의 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의 행도 실체가 없는 거다. 업의 행 자체도 실체가 없는 거다. 반야심경에서는 그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공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공으로. 식이 없으므로 식의 다함도 없다. 이 식이죠. 그 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성의 본래 자리에는요, 인식 자체가 쉬어버리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쉬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하고 있으면은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 자체가 쉬어버리는 거예요. 작용 자체가 쉬어버리는, 마음의 작용이 쉬어버리는 그 자리가 선의 진경 자리예요. 선의 진경 자리. 아시겠죠? 선의 진경 자리 가면 식 자체가 다 공해져 버린 거고. 그래서 식을 다 했다 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명색이 없으므로 명색이 다함도 없다. 이 명색이 육경이죠. 이것을 육경도 없어진, 원래가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육경은요, 하나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치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나에 깨우는 모든 경계들, 육경의 경계들은요, 그것은 한때 일어나는 뜬구름 같은 거다. 뜬구름 같다. 그러니까 뜬구름 같은 것을 뜬구름으로 그냥 보내버리라. 이것이 이제 지금 12연계에서 주장하는 지금 됐습니다. 자, 육입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없으니까는 육입이, 육권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이게 쉬어버렸다, 이 말이죠. 아, 그, 이제, 이 세 가지는 앞에서 다 얘기했죠. 육경, 육식. 그렇게 18개가 다 없는 것이다. 촉이 없으므로 촉이 다함도 없다. 이 촉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서로 접촉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촉이 없으므로 촉의 다함도 없다. 수가 없으므로 수의 다함도 없다. 이것이 반야심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축약된 거예요. 지금 그 원문에서는요.
이제 수가 없으므로 수의 다함도 없다. 애가 없으므로 애의 다함도 없다. 우리가 애착. 그 이거를 알면은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순간적인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다. 치가 없으므로 치의 다함도 없다. 치, 치. 그 유가 없으므로 내 원래 있는 현재 유죠. 나의 모습, 실존하는 모습이죠. 이거 없으므로 이거 다함도 없다. 원래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경의 자리를 반야신경에서는 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생이 없으므로 생의 다함도 없고 노사가 없으므로 노사가 다 했다는 것도 없다. 끝났다. 자,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뭐만 남겠습니까? 본래의 밝은 자성 자리만 남아. 자성 자리. 그 자성 자리는 참 뚜렷하고 밝고 원망구족하고 그리고 지공무사다 그랬죠? 우리 대중사님께서는요. 그래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둥그러운 자성자리 그것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12연기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면은 그런 자성자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이제 원리를 이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그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반야신경은 이 간단한 문구 속에서 이와 같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것, 또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흐름, 모든 연기관계를 반야신경에서는 간단한 이 문구 속에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체를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해결의 방법까지 완벽하게 제시해 주신 그 경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반야신경이다. 자, 멋지죠? 자, 이런 경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요, 초기 불교의 경전에 나타나는 모든 교리 있죠? 이 교리,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말이죠. 무고진멸도예요. 고진멸도는 사대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게 부처님의 근본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자, 오온이 공하고, 육경, 육권, 육극, 육식이, 이게 다 공해버리고, 12연기가 공했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지금 오늘 지금 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공해버린 그 자리를 완벽하게 설파해 주신 경전, 그 경전이 반야신경이다. 그래서요, 반야신경은 진짜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반야신경 다음은 초기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교리 있죠. 그 교리 자체를 당신이 중요하다고 설하셨잖아요. 설해놓고 나서는 반야신경에 와서는 그 설한 당신이 설한 모든 초기의 교리, 그 교리를 당신 스스로가 공. 공에 비춰갖고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정은요, 긍정의 이걸 전제한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정, 부정, 부정하고 들어가면 긍정만 남죠. 긍정만 남죠. 그래서 진정한 당신의 교리를 설파하신 내용이 반야신경이다. 이런 경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경전들을 지금까지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의식마다 지금 주송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의식 주송용 독경이에요. 그 중에서 하는데 이 반야신경을 하면서 이런 무궁무진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저한테 학습 많이 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반야신경을 들으면 참 공부하게 되는 그런 행복감을 제가 다시 느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